해주셨으니까 네,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K-POP 걸그룹 레드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콕의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드콕 예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콕의 리더 소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앞서서 포토타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네, 단체 먼저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포즈 바꿔서 하나, 둘, 셋. 네, 귀엽게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섹시하게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개인 포토 타임 가지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포즈. 하나, 둘, 셋. 네, 다음 분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이제 중앙으로 모실게요. 일단은 지금 걸그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차별화된 레드콕만의 그런 매력이 있다면 약간 요즘 세대 걸그룹들은 굉장히 귀엽고 청순하고 뭐 좀 깜찍하고 아니면 완전 섹시하다는 거 약간 그런 이미지잖아요. 저희는 약간 뭔가 섹시한 이미지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다들 얼굴이 다 좀 이렇게 청순하거나 귀엽게 생기거나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너무 약간 너무 예 네,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네.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이번에 얼마 전에 미나라자 얘기를 하다가 컨셉을 좀 엮이고 가면 어떨까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좀 파워풀하고 강하고 좀 엽기적이고 또 그나마 그렇지만 또 다른 매력이 귀엽게라던가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컨셉을 둔 걸그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레드콕의 매력을 들어봤으니까 멤버 각자만의 매력이 있다면 네, 이 자리에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런 여러 가지 컨셉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일단 예별 씨는 진짜 엄청 귀여워요. 그냥 갖고 싶어요. 같이 밥 먹다가도 그냥 이런 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 이미지. 미나 씨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얼음 공주 같잖아요. 되게 은근 괴짜예요. 그런 이미지. 되게 매력 있어요.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진짜. 그러면 멤버별 개인기를 볼 수 있을까요? 짧게. 언니는 귀여운? 언니예요, 언니? 네, 언니. 아닌 것 같죠? 우와, 대박. 엄청난 동안. 엄청난 동안. 언니의 애교를 보고 싶으신가요? 짧게 보여주세요, 짧게. 짧게. 3초.
있죠. 한점.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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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아 씨는 되게 정색 잘해요. 지금도 때도 그렇게. 어, 지금도 진짜 그 딱 정색할 때 그 살짝 그 너무 멋있어요. 정색 보여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레드콕이 지금 제목이 콕콕이에요. 네, 요즘에 그걸 제목을 저희가 시리즈로 몇 집마다 시리즈로 이제 나갈 생각이고요. 첫 번째 1집은 콕콕, 두 번째 지금 약간 새드섹시로 톡톡 눈물이 흐르는 톡톡을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쏙쏙 뭐 그런 등등 시리즈로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네, 준비하고 있는 무대에 대해 또 있잖아요. 네, 그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